Audio Jungle. Audio Jungle. 안녕하세요. 마음을 그리는 창 풍경의 이재원입니다. 시험 때문에 한동안 바쁜 일상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뜻한 커피와 디저트가 함께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망원동 카페 골목입니다. 망원동 카페 거리는 주택들 사이사이 각각의 특색이 묻어나는 카페들이 자리잡고 있어 망원동과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합친 망리단길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커피에는 관심이 있는데 디저트나 카페 인테리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까봐 특별히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다니고 있는 홍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카페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제 여기 다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기 빨간 간판 보이는 게 아마 비바 살롱인 것 같은데. 맛은 굉장히 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안 달아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귀여운 캐릭터가 담긴 몬스터 라떼와 토토로 라떼는 부드러운 크림과 커피가 어우러져 부담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각한 것만큼 달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커피 두 잔 다 먹었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메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갑시다. 이제 두 번째 자판기 카페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보면은 사람이 되게 많네요. 인스타에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판기 카페라는 이름답게 캔에 담겨져 나온 티라미수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티라미수와 블랙커피의 조합은 달콤한 티라미수의 맛을 연한 블랙커피가 잡아주어서 이상적인 조합이었네요. 확실히 아메리카노랑 먹어야 되는 연한 느낌의 아메리카노에서 아메리카노가 너무 섞어 싫으신 분들이라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신없이 티라미수와 블랙커피의 맛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커피와 티라미수 모두 깨끗이 비워졌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카페를 방문할 시간입니다. 일단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갑자기 이제 못 가게 되어가지고요. 그냥 급하게 새로운 장소를 찾았는데 그 장소가 또 본의 아니게 근처예요. 바로 여기 2층. 네. 여기는 사진을 찍어주는 카페예요. 인생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온 김에. 네. 겸사겸사 인생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인형도 한번 함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사진을 찍어준다는 카페답게 메뉴판도 포토북처럼 돼 있는데요. 저희는 카페 청사진의 대표 메뉴인 수제 러시안 룰렛과 음료는 녹차 블루밍과 베리 블루밍을 주문해봤습니다. 네, 이게 메뉴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러시안 룰렛. 그 다음에 이게 녹차 블루밍. 베리 블루밍.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맛볼 메뉴는 수제 러시안 룰렛인데요. 와인잔에 담겨있어 케이크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 먹기 불편하지 않았네요. 또 맛은 부드러운 생크림과 시트, 그리고 달콤한 딸기가 어우러져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딸기 자체가 굉장히 단맛을 담배하는 것 같고 시트가 되게 촉촉해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 다음은 베리 블루밍을 먹어봤습니다. 베리 블루밍은 블루베리와 라즈베리가 커피와 어우러져 인상적이었는데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커피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베리가 깔려있다 보니까 음료가 저는 좀 더 달게. 마지막으로 녹차 블루밍은 녹차 특유의 깔끔한 맛과 커피가 어우러져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먹으면 느끼한 맛과 단맛을 잡아주어 끝없이 디저트를 먹을 것 같았습니다.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다 보면 카페 사장님이 직접 사진을 찍어주시는데요. 사진은 뒤쪽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바로 작업을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카페 청사진에서도 다 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담겼죠? 음식을 다 먹는 사이에 여기서 직접 촬영도 해주시고 사진이 네. 카톡으로 도착을 했어요. 인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1,000원을 내시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망원동 카페, 뭐 카페 청사진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해시태그를 붙여서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직접 두 장까지 무료로 인화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에서 카페 투어를 하긴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아, 소감이요? 사실 제가 망원동은 처음 와보는데 카페 거리가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어쨌든 좋은 곳 알게 돼서 참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음식도 네 맛있었어요. 네. 그 디저트들도 다 맛있었고 좀 한꺼번에 많이 먹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시험 끝나고 다 같이 친구들끼리든 뭐 연인끼리든 청사진 오셔서 연인들끼리 인생샷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한번 마음 모아서 다 같이 오면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그냥 3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곳 외에도 뭐 빙수를 좀 잘 하는 데도 있고 이제 뭐 조리퐁 라떼인가 이런 걸 하는 데도 있어서 이제 굉장히 특색 있는 카페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곳을 포함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롭게 찾아보셔서 장소를 방문하시면 또 더 망원동에 대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풍경을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담는 창 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HUBS